불 질러버리는데요? 아 그렇죠. 몽골 군대밖에 안 보이죠. 그죠. 다 사람 얼굴이고 불 지르고 뭐 네. 이런 것만 보이고 있죠. 이게 이제 몽골 군대가 랴잔이라고 하는 도시를 이제 침공할 때에 러시아인들을 막 칼로 내치고 그다음에 불 지르고 이러면서 위협을 하는 그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몽골군이 파죽지세로 랴잔에 들어가서 러시아인들의 저항 의지를 꺾어 놓은 셈이죠. 이렇게 수부타이는 뭐 랴잔, 콜롬나, 로스토프, 야로슬라플 러시아에 있는 곳곳의 도시들의 주민들을 몰살시키는 바람에 1238년이 되면 러시아 북부의 대다수 지역이 다 잿더미로 변해버렸을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교수님 수부타이는 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다 몰살을 하나? 왜냐하면 수부타이가 이끄는 몽골 군대가 많으면 약 20만 명까지 보니까 사실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근데 유럽인들이 연합해서 군대를 만든다고 하면 20만 명으로도 좀 상대하기가 벅차다고 생각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부타이는 뭔가 학살을 통해서 아예 뭐 뒤에 후한을 아예 없애버린다. 우리를 뽑아. 아니면 반항의 싹 자체가 나오는 거를 잘라버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어떻게 보면 좀 몰살로 일관한 수부타이의 계략이 몽골의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주게 된 셈이 됐죠. 내가 선생님 목적을 모르겠어요. 싸우는 목적을. 유목민이 왜 이렇게 영토 확장을 신경 쓰는지. 아, 이거는 설명이 필요한데 사실 칭기스칸 때까지는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어쨌든 약탈. 뭐 물자를 갖고 와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주 목적인데 칭기스칸이 죽고 나서부터는 몽골 제국이 희한하게 세계 정복이라고 하는 이게 박힙니다. 아, 진짜. 그 이념이라고 해야 되죠. 약탈을 넘어서 버리는 거죠, 이제. 그렇다고 거기에 정착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털고 가. 저렇게 몰살시키고 가. 정복이라는 네. 욕심이 있었나 보죠. 그냥 다들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몽골의 세계관은 나 아니면 적 요거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한테 항복하는 애는 같은 편, 저항하는 애는 무조건 죽여야 된다. 계속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몽골의 어떤 뭐 전쟁의 특성에서는 반항을 하면 아예 그냥 지도에서 사라지게. 응? 지도에서 사라지게. 네. 그래서 네 몽골군은 반항하면 10배, 100배 이렇게 대갚아주는 거죠. 앞서 그 사마르칸트도 그 저항 좀 했다고 그렇게 죽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40년에 이제 여기 키예프 지금 우크라이나 수도. 네. 지금 이제 키이우라고 많이 그렇게 부르죠. 이제 이 1240년에 이 키예프가 몽골군을 상대로 치열한 접전을 벌입니다. 근데 이 키예프가 몽골군에게 반항한 결과 그 대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어땠죠? 하지 마. 뭐야? 동그란 게 뭐예요? 폭탄. 돌벽으로 둘러쳐진 키예프 성 바깥에서 몽골군은 뭐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 또 국계 문을 잠근 키예프의 군대는 몽골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또 계속 저항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결과 키예프 도시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학살이 됐고 도시가 다 불에 타버립니다. 그참 참혹함의 정도가 어찌나 심했던지 키예프를 이제 점령하고 나서 6년 뒤에 이 도시를 지나갔던 여행객이 이런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 기록을 진우 씨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곳곳에 잘려진 팔과 다리가 있었고 뼈에는 철제 화살촉이 박혀 있었다. 미처 묻히지 못한 사람들의 유골이 발견되었다. 성곽 전체에 수백 구의 인간 유골이 흩어져 있었다. 야. 네, 수습도 제대로 안 됐던 거죠.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이 없는 폐허로 남아야 했었습니다. 넘버란 박사님, 네. 이후에 러시아는 어떻게 돼요? 이후에 지배를 받아요. 몽골이 제국의 형태를 갖추면서 무려 200년 동안 러시아가 몽골 제국의 지배를 받아요. 아, 정말 몰랐어요. 근데 지금 현재요? 예, 200년 동안. 그리고 당시에 몽골군의 형식적인 수장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바투를 보냈잖아요. 네. 이 바투가 러시아 땅에 나라를 하나 세워요. 킵차크 칸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요. 러시아인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몽골인들의 후손으로 러시아를 간접 지배하게 만드는 거죠. 이 흑역사 시기를 붙인 이름이 있습니다. 타타르의 멍해.
멍해. 러시아인들에게 가장 끔찍했던 역사 속의 기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그 칭기스칸이 크기 전에 여러 부족들이 있을 때 그 몽골의 오른쪽에 타타르라고 하는 부족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타타르라는 부족은 칭기스칸에 의해서 완전 그냥 다 소멸돼 버렸거든요. 근데 서양에서는 희한하게 몽골족을 계속 타타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그렇게 전파됐는지는 좀 자세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근데 이 타타르가 라틴어에서 타르타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 타르타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지옥이래요. 지옥. 근데 타타르하고 타르타르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아, 쟤네들은 지옥에서 온 애들. 지옥에서 온 타타르. 이제 이런 식으로 서양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면서 타타르의 멍해 이런 말이 또 생기게 됐죠. 그렇구나. 아, 진짜요? 자, 그렇다면 이제 러시아를 정복했습니다. 수부타이 군대의 다음 목표는 어디였을지, 도대체 언제 끝날지 지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대단한 아저씨네. 진짜 대단한 아저씨야. 이제 1240년에 수부타이 군대는 러시아를 빠져나와서 동유럽으로 갑니다. 말도 안 돼. 수부타이 군대의 목표는 동유럽의 시작점인 헝가리입니다. 와, 헝가리. 이야. 그러면 헝가리 일대를 목표로 한 수부타이 군대는 어떻게 적을 공포에 몰아넣었을까요? 수부타이가 지휘하는 몽골군은 헝가리를 공격하기 전에 몽골군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면서 다른 유럽 군대의 발을 묶어놓습니다. 그래서 수부타이는 헝가리의 요 할리츠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부대를 집결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방향으로 군대를 나눕니다. 그래서 북쪽의 군대는 지금의 폴란드 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를 불태우고 약탈합니다. 하던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폴란드의 군대가 몽골군하고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겁을 잔뜩 먹고 있는 그러니까 소문으로 이미 기선제압을 하네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때 몽골군에 대한 유럽의 공포심이 확산되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소문이 어떤 건지 또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시긴? 오, 이건 뭐 어떤 그림이신지 뭐 바로 감이 오시죠? 진짜? 뭐 사람을 먹는다? 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인들 사이에서는 몽골인들이 쟤네는 사람 먹는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더 겁을 먹겠습니까? 지옥에서 온 사자들의 왕은 저녁 식사에 식인종을 초대해 적의 시체를 먹어치우고 처녀는 죽을 때까지 강간당하고 그들의 가슴은 도려내져 진미로 올랐다. 와, 네, 기록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큼 공포심이 더욱 더 이제 이런 소문들을 더 막 크게 만드는 겁니다. 소문들을 다 그주고 때려 믿었나요? 근데 이제 뭐 수부타이를 포함한 이 몽골 군대가 소문을 내는 건 뭐 믿으라고 내는 거는 아니었을 것이고. 쟤네랑 싸우면 안 된다. 당연하죠. 항복하게. 심리전. 기서죠. 심리전. 미친 사람들이다. 심리전이라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더 잔인하게 치면서 갔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네. 그럼요. 심리전입니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 나간 수부타이 군대의 전술이 빛나는 전투가 있습니다. 바로 폴란드에서 펼쳐진 레그니차 전투입니다. 이 몽골군이 이 전투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서 헝가리 쪽에 있는 본대하고 합류를 해야 되죠.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몽골군은 소문을 들은 폴란드군의 두려움을 좀 더 이용하기로 합니다. 우선 몽골군이 수신호를 보내서 갈대밭에 이제 숨어 있는 군대에게 짙은 연기를 내도록 지시를 합니다. 연기. 연기. 그러면 이제 회색빛 연기가 나면서 막 코를 찌르는 엄청난 냄새가 그 폴란드군의 후각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패닉 상태에 빠진 폴란드군에 대한 이제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시 역사가들의 진술에 따르면 유럽군은 몽골군이 점술, 그러니까 점치는 거, 그 다음에 마법에 의존해서 전쟁을 치른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대로 몽골군은 인간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마법을 쓴다고 표현하네요. 그러니까 이미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마법을 쓴다. 근데 그 냄새랑 연기는
뭐였어요? 네. 그거는 사실 말똥을 태우는 연기였다고 합니다. 말똥. 말의 똥. 그러니까 말똥에는 적당한 수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에는 잘 타지 않고 연기가 엄청나게 많이 났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몽골에서는 뭐 말똥이나 이런 걸 연료로 쓰는데 그거는 바싹 건조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불에 타거든요. 근데 그거를 처음 맡아본 폴란드군이 아 이거는 마법의 약이다. 몽골군이 마법을 쓰는구나. 악취를 이렇게 내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폴란드에서 이 소위 악취를 사용했을 때의 기록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이번에는 영탁씨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짙은 연기와 함께 매우 악취나는 바람이 퍼져나갔다. 이 치명적인 냄새가 군대 사이에 퍼지자 군인들은 기절하고 거의 살아있지 못하게 되었으며 싸움을 멈추고 싸울 수 없게 되었다. 그럼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폴란드 완전 몰살이죠. 그러니까. 네, 폴란드군이 뭐 대패했고 몽골군은 도망가는 또 특성 아닙니까? 몽골군은 도망가는 이들을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때 몽골군은 사람이 아니라는 소문을 더욱 믿게 할 또 엄청난 만행을 도대체 언제까지 저지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퀴즈가 아. 이 엄청난 만행과 관련해서 아, 만행 관련된 퀴즈 만행 퀴즈. 자, 몽골군은 레그니차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 이 행동을 해서 몽골군에 대한 무서운 소문을 더 퍼뜨리게 됩니다. 어떤 행동일까요? 이거 그냥 뻔 그냥 좀 상징적인 것 정답. 네, 지원 씨. 잘라서 수장 머리 달고 달리고 있는 거죠. 아, 뭐 그런 쪽이긴 하지만 어쨌든 오답입니다. 그런 쪽이에요. 그런 쪽. 아까 영탁 씨 뭐 제스처를 하셨는데. 어? 잘라서.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잘라서 그죠? 그러니까 뭘 자르는 거죠? 머리를. 딴 걸 자르면 안 될까요? 아, 딴 걸 잘라요. 아, 정답. 어, 혜성 씨. 그 폴란드 군사들의 시체에 있는 그런 코와 귀를 잘라가지고 네. 전시를 해놔요. 오. 전시? 어? 이거 들은 것 같아. 뭐 하나만 선택해 주시겠어요? 하나만요? 네. 코요. 코. 귀! 오답입니다. 정답! 아, 정답! 아, 씨, 씨. 아, 이제 귀를 수집하는 거죠. 정답이죠. 전리품으로. 귀를? 게임에 나와. 귀, 아, 아 진짜요? 진짜요? 게임에 나와요? 전리품으로 귀. 게임을 해야 돼, 게임을. 몽골군이 죽은 적군의 귀를 하나씩 와. 뺀 겁니다. 와, 귀 자르고 있네. 와, 진짜 그러네. 여기 지금 보면 칼로 지금 이제 시신에 지금 귀를 잘라내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저 귀로 뭐 했을까? 그러니까 귀로 뭐 했을까요? 저거 목걸이 한 거 봤는데. 귀로요? 어? 이게 연결해서. 아, 진주목걸처럼 귀를 이렇게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몽골군보다 더 잔인하다. 아니, 게임에 나와요, 게임에. 아, 게임에. 게임에 있어요, 게임에. 왜 그러냐면 자신들이 죽인 적군의 숫자를 세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신의 귀를 이렇게 하나씩 잘라서 지금 자루에 담잖아요. 요 자루만 해도 아홉 자루?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루로 모은 시신의 귀를 몽골로 가져가면 그래, 너는 몇 명 죽였구나, 포상. 아, 그렇게 되는 거죠. 아. 그리고 레그니차를 지키던 지휘관이 이제 전투 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몽골군이 그를 끌고 와서 머리를 아까 뭐 그림에도 나왔지만 머리를 잘라내거든요. 레그니차를 지키던 지휘관의 머리를 이렇게 저렇게 높은 장대에다가 이렇게 탁 꽂아놓고 그 레그니차 성벽 주위를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러면 사기 좋아하지. 그럼요. 아, 공포에 떨죠 또. 그렇죠. 자기네들 섬기던 장군이 저렇게 네, 됐어요. 오히려 문도 못 열 만큼 공포심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몽골이 이런 전략을 많이 써요. 그 초원에서 그 유목 부족들끼리 싸울 때 지휘관의 목을 베고 거기 그 두개골을 갖고 잔을 만들어요. 거기에 그래서 술로 마십니다. 네. 와. 그런 상징이에요 말하자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소문을 확산시키는 데 성공한 몽골군은 폴란드 군대의 발을 성 안에 묶어둘 수 있었던 거죠. 여기 헝가리로 못 내려오게, 못 도와주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사이에 이제 수부타이가 지휘하는 본대는 여러 갈래로 헝가리로 직접 들어와서 부다와 페스트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헝가리의 수도는 부다페스트지만 당시는 부다가 따로 있고 페스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개입니다. 이렇게 헝가리군은 급하게 군대를 결집해서 수부타이와의 결전에 나서게 됩니다.
수부타이의 군대는 어떻게 헝가리를 공포에 몰아넣게 됐을까요? 어? 바로 수부타이는 난생 처음 보는 몽골군의 전술을 총동원해서 유럽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이러한 몽골군의 전술이 총집합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오. 바로 1241년에 헝가리의 모히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진 헝가리군과 몽골군 사이의 전투입니다. 이 두 군대가 이 맞붙은 곳이 이제 이 모히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가 지금 이제 헝가리의 쇼요강이라고 하는 강 위를 지나는 다리 위입니다. 다리. 그래서 여기를 막아야 부다와 페스트라고 하는 요 도시를 방어할 수 있었던 헝가리 왕 벨라 4세. 헝가리 왕의 이름이 벨라 4세입니다. 이곳에 대군을 주둔시키고 요 다리를 건너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헝가리의 운명이 걸린 순간인데 이때 수부타이가 적의 허점을 파고들 작전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기습적으로 화살을 집중적으로 발사해서 헝가리군이 후퇴할 동안 다리 위를 건너는 데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몽골군의 또 다른 군대가 부교를 만들어서 삥 강을 다른 데로 넘어서 와요. 삥 돌아서. 그렇게 도착해서 헝가리군의 측면 후방으로 와버리는 거예요. 와. 이게. 그러니까 헝가리군이 이 다리만 막으면 될 줄 알았더니 얘네들이 어떻게 건너왔어? 뒤로 와 왜? 이렇게 되면서 헝가리군이 앞뒤로 공격을 받는 상황이 된 거죠. 다리를 새로 만들면서까지 공격을 했네요. 네네네. 하지만 이때의 몽골 군대가 바로 최종 공격을 개시하지 않고 오히려 후퇴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입니다. 또 속임수 아니에요? 네, 얼추 이제 뭐 다 감이시겠지만. 근데 또다시 의외의 전술을 펼칩니다. 헝가리군을 둘러싼 그 몽골군의 방어벽이 다 포위했잖아요. 근데 일부러 빈틈을 여기 한 곳에 조금 만들어놔요. 도망가라고. 일부러 놓아준 거예요? 일부러 도망가라고. 그러면 이제 헝가리 군대가 이제 막 포위를 빠져나가려고 뭐 적도 없고 아군도 없죠. 자기가 먼저 빠져나가야 되니까 대열이 다 흐트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했구나. 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열을 흐트려 버리는 거예요. 야, 진짜. 뭐 헝가리 군대는 이 사실을 모르죠. 그 포위망을 일부러 뚫어준 게 헝가리 군대를 더욱 사지로 몰아가는 지옥 입장문이었던 겁니다. 수부타이가 잔인한 면모도 있지만 그 전략과 계산들이 천재적이에요. 그럼요. 딱 순간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부타이 군대에 둘러싸여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헝가리군은 결국은 패배하고 말았고 이때 약 5만 명, 최대 7만 명의 헝가리 군대가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수부타이 군대가 어디까지 진출했는지 도대체 얼마나 더 남아있는지 뭐 영국까지 온 거 아니야? 지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야, 어디까지 갔을까? 계속 간다. 미쳤다. 자, 이제 수부타이 군대가 지금의 러시아 일대는 물론이고 헝가리, 폴란드, 이제 동유럽 일대를 점령하면서 이제 진짜 서유럽으로 가는 길만 남았죠. 우와. 이때 수부타이의 군대로 인해서 헝가리 전체 인구가 약 절반 정도 줄었다라고 하기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거는 수부타이가 더 이상 유럽 정복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왜죠? 네? 왜냐하면 1241년 12월에 그 정복을 명령했던 아까 그 우구데이 칸 네. 사망. 아, 장례식 가야 돼. 우구데이 칸이 사망하면서 몽골로 급하게 돌아가야 했던 겁니다. 이렇게 이제 몽골로 돌아간 수부타이는 그 이후에는 전쟁을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지금의 몽골의 이제 톨라강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투울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자 그 몽골 고향에서 여생을 보내다가 1248년에 73세 나이로 세세 나이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13세기 말에 이 수부타이가 쏘아 올렸던 몽골의 유럽 정복이 결국은 이제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죠. 최대의 영역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진짜 크다.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지배하는 제국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부타이는 유럽에 어떤 흔적을 그럼 남기게 될까요? 더 이제 넓은 세계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쌓여가게 되고 그 쌓여간 세월이 200년이 지나면 대항해 시대가 되는 겁니다.